차량에 시공되어 있는 틴팅 필름이 버텍스 900 전면 30, 측면은 버텍스 715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 투과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낮에는 시인성 좋아요. 모든 필름이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밤에 이제 시인성이 어떤지 타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는 한 대는 이제 F1.4 그리고 한 대는 F2.8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눈으로 직접 볼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점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내에서는 지금 제일 극악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둡고 비 오고 이럴 때가 썬팅 진하게 하면 제일 안 보입니다. 썬팅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보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면은 70%가 차단되고 30%가 들어오는 거고요, 측면은 85%가 차단되고 15%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요새 국룰이라고 하죠. 이제 30, 15가 국룰이긴 한데, 우선 전면 30은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시인성이 좋아요. 선명하게 잘 보이고 색깔의 변함 없이 이렇게 잘 보이고 차선도 잘 보입니다. 지금 비 오는 날은 원래 이 흰색 차선이 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잘 보여요. 창문을 열어보면 비가 오는데, 이 정도의 차이. 다시 한번 조수석도 한번 열어보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비 오는 날 운전석에 앉아서, 차 안에 앉아서 밖을 보면 우선 이런 불빛이 많은 상황에서는 모두 다 식별이 가능해요.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딱히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게 썬팅 필름이 진하면, 그러니까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으면 진짜 비 오거나 엄청 어둡거나 할 때 창문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주차선도 안 보이고 옆에 차가 검정색이면 더더욱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웬만하면, 요새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 틴팅 가시광선 투과율을 좀 높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다행인데,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밖에서, 낮에 밖에서 차 안을 봤을 때 안 보이기 때문에 높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안전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이거는 열 흡수 필름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낮에 밖에서 보면 이제 검정색으로 보여요. 그냥 무난무난한 그런 틴팅 색깔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뭐 불빛이 많으니까 이렇게 노안이 오거나 하면 이거랑 다른가? 뭐 이 정도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 원래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버텍스를 많이 하시죠. 영업사원들이 이제 서비스 해줄 때 뭐 쿠폰 썬팅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썬팅을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또 버텍스 700하고 900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인성을 좀 확인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전면은 잘 보이는데 측면은 잘 안 보이네. 측면으로는 이 옆에 노란 선은 잘 보이는데 저 흰 선이 잘 안 보여. 형이 실제로 보실 때 눈으로 보시는 거랑 카메라로 보시는 거랑 차이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두 배 정도? 눈으로 좀? 눈이 훨씬 밝지.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눈을 따라갈 수 있는 카메라 렌즈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밝은 렌즈를 찍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썬팅이 진하면 진짜 불편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주차할 때라든지 시골 좀 구불구불한 길? 그런 곳을 갈 때 옆이 안 보이니까 잘못하면 시골길은 논으로 그냥 떨어지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시골길 옆에 그 또랑이라 그러나 그거를? 보통 이제 통상 또랑이라 그러는데 그런 곳에 이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차할 때도 옆에 차가 안 보여서 뭐 들이받는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 차도 되게 어둡게 돼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비슷한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친구한테 5% 괜찮냐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 아무리 좋은 틴팅 필름도 이게 투과율이 낮아지면 시인성, 그러니까 조도가 밝지 않을 때, 빛이 많이 없을 때 시인성이 좋다는 거는 다 거짓말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뒤에 차가 라이트를 비춰주니까 이쪽 실선이 약간씩 보여, 흰색이. 근데 이쪽은 잘 안 보여, 또.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보면. 확실히 근데 5%랑 15%랑 차이가 나는구나. 엄청 많이 나. 5%는 진짜 어둡거든, 이게. 나는 절대 추천 안 해, 그래서. 5%를. 5%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시광선 투과율 높은 걸로 못 하는 이유가 없어. 시공샵에 없어. 구비를 안 해놔, 그냥.
안 하니까 사람들이 밝아봐야 뭐 40, 50 이 정도고 원래 전면이 내가 알기로는 70인가 맞을 건데 아마 가시광선 투과율 70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없으니까 못 하는 거야. 밝게 하고 싶어도 지금 거의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데 한번 열어볼까? 요 정도. 그래도 보이는 수준이야. 중간중간 뭐 가로등이 있고 앞에 뒤에서 차가 오면은 보이는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닫게 되면 더 답이 없지. 그냥 암흑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어쩔 순 없는데 더 어둡게 보인다는 게 문제지. 여기 지금 빛이 하나도 없잖아. 대신 전면은 잘 보입니다. 헤드라이트가 밝기 때문에 잘 보이고 차선 인식도 잘 되고 장애물이 어떤 게 있는지 다 보이기도 하고요. 브레이크 밟으면 진짜 사이드 미러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 브레이크 밟으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요 정도. 확실히 내리면 빛이 조금만 있어도 되게 잘 보이는데 올리고 있으면 빛이 어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좀 식별이 좀 힘든 것 같아. 맞는 말이에요. 그지? 눈으로 보는 거니까 확실히 거울로 눈으로 바로 보는 거니까 조금만 있어도 좋은데 선팅이 돼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빛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렸어요. 도심에서와 빛이 많이 없는 시골길이나 뭐 산길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썬팅을 하실 때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브랜드도 고민하실 거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시광선 투과율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최소한 뭐 열차단은 그렇다 쳐도 밖이 보여야 식별을 하고 식별을 해야 피할 건 피하고 글로 갈 건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생각하시면 가시광선 투과율을 좀 높게 하셔라. 앞에 전면 30도 좋지만 그 이상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측면은 저는 더더욱이 높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골목길 갈 때 사람 특히나 이런 비 오는 날 검정색 옷 입고 있으면 진짜 안 보이거든요. 잘 피해가면 좋지만 그런 인사사고를 또 내면 안 되잖아요. 타인을 다치게 하는 거기도 하고 처리도 해야 되니까 그런 안전상의 이유들로 저는 한 30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게 하시는 게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브랜드 어떤 틴팅 필름도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데 야간 시인성이 미친 듯이 좋다 이거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있으면 진짜 노벨상 받아도 될 거야. 그게 있으면 그만큼 좀 상술이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또 썬팅 한번 하면 오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좀 밝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 뭐 도움 되셨다면은 뭐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썬팅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 오른쪽 상단에 카드가 하나 뜰 겁니다. 그 카드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썬팅을 어떤 걸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